보건복지자선국장 고정배입니다. 코로나19 일부 확진자 29번째 발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41세 여자가 원주에 거주하며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주의 그 9번 원주 16구 한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확산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조치상으로는 지금 바로 도 역학조사관 3명을 바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카드 내역 등은 세부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최초에 음성을 나오셨던 분 아닌가요? 네? 최초에는 음성 판정받으신 분 아닌가요? 접촉자가? 아, 지금 거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번 환자와 관계된? 네, 9번. 네. 예. 9번하고 원주 9번하고 원주 16번 환자의 자녀입니다. 그때 당시 발표하실 쪽에는 그 이분 음성 나왔었다고 재검사에서 확진됐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바로 연락 온 것 같은데 원주에서 들어올 때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 16번 환자 그때 이제 발표하실 때 음성 나와 3월 1일 날 음성 예. 손주도 있으시고 3월 2일 날 검사할 때 그 음성으로 나왔고 9번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실시해가지고 그 당시에 음성으로 나왔는데 오늘 그 9시 이후에 양성으로 확진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척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시 2번, 3번, 5번 환자분이 퇴원하여 강원도 퇴원 환자는 모두 6명입니다. 환자의 전원 조치입니다. 원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원주시 16번, 67세 여자 환자분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강릉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시 6번 환자인 28세 여성 서울 관악구 거주분입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서울의료원으로 전원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는 19명의 확진자가 입원 격리 중이며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2명, 원주세브란스 3명, 원주의료원 11명, 삼척의료원 1명, 영월의료원 2명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대구와 경북에서 전원 조치된 3명의 확진 환자가 강원대병원 2명, 원주세브란스 병원의 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자는 전일 대비 2명이 증가한 1,134명이며 강릉 6번 환자 접촉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버스 동승 접촉자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는 전일 500명이 증가하여 누적 인원이 7,553명이며 검사 결과 기확진 환자 28명, 음성 7,006명, 검사 중인 인원이 519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6명이 감소된 476명이며 금일 115명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신천지 교인 관리 대상자는 어제 원주시에서 44명을 자체 확보하였고 타시도로 1명을 이첩하여 총 14,332명입니다. 원주시 자체 확보권은 원주시 지역 신천지 숙소 40개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주 인원이 15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44명이 기존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신천지 거주, 숙소 거주자 154명 중 138명은 기검사를 마쳤으며 16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조치하는 등 특별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증상자도 8명이 증가한 590명으로 현재 확진 15명, 음성 547명, 결과대기 9명,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이 19명입니다. 고위험군 종사자와 공무원은 482명 중 401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음성 334명, 결과 대기 중인 인원이 67명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81명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유증상자 19명과 고위험군 종사자 81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는 한편 계속 검사에 불응시 관련법에 따라 강제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시설 18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계속 순찰 중에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모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월 7일부터 실시한 원주시 효성 100년 아파트 주민 315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3월 9일 입국자는 없으며 강원대 3명과 연세대 미래 6명 등 9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 중 강원대 1명을 제외하고는 재입국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유학생 관리 대상은 어제 45명이 해제되어 134명을 보호관리 중에 있습니다. 도내 마스크 보급 사항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인 어제 읍면동 공무원과 이 통장으로 구성된 마스크 오브제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약국을 제외하고는 줄서기가 현저히 줄었으나 마스크 물량이 여전히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주민이 다수 발생하였고 마스크 오브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와 출생년도가 아닌 생년월일 끝자리로 착각하는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장애인이 한 번에 구입 가능토록 하고 또 대리 수령 범위 확대와 미성년자, 즉 어린이용 마스크를 별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공적 판매처 924개소를 통해 18만 7,680장을 판매하게 되며 약국이 16만 500장, 읍면 우체국 9,180장, 농협 하나로마트 18,000장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오늘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2와 7임으로 도민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우체국 하나로마트는 종전대로 1인 1장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스크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부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양보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어떤 그 어제 오늘까지도 그 무증상자 신천지 신도 자가격리 기간이 11일까지 내일까지잖아요. 근데 10일 영시부로 이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 아니면 고민을 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결정을 좀 내리셨는지. 예, 저희가 이제 어제 식구분하고도 의견을 좀 나눴고 질본에도 건의를 했고 해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중수본하고 방대본하고 시도하고 7시 저녁 7시 반부터 신천지에 관련한 시설과 관리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일부 지역별로 약간 다릅니다. 일부 군적이나 별로 없는 지역들은 또 앞으로 또 뭐 산불 예방 못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해제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원주나 일부 같은 지역들은 또 지역적 여건상 앞으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방향성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 신도가 좀 많고 또 확진 환자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준철 기자님. 무 전상자 잡수 검사 관련해서요. 지금 검사 동료가 81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동료를 할 때에 지금 검사 받겠다 얘기를 하고 당장 검사를 안 받고 다른 이유나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사례나. 지금 이제 고위험군 종사자는 이제 검사가 들어간 지 검사를 받도록 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부 지역이 이제 검사가 밀려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마치도록 현재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만약에 본인이 계속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은 강제 처분도 현재 내리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검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이유나 사항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별도로 뭐 검사를 본인이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군하고 회의 때도 관련해서 빨리 받도록 독려를 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제 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중으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지금 뭐 보다시피 이제 검사를 받도록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저 전에 그 이재명 지사님이 신천지 교주 가서 하듯이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 정확하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더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세브란스 이죠. 아, 세브란스요? 네, 나오세요. 아, 그거는 저 호흡이. 과장님, 예, 안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개인의 그 이제 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호흡이 좀 곤란해서 그 신촌 세브란스로 바로 그 이전을 저 이송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불에 대한 당초의 기저질환 특별한 거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브란스하고 그 강원대하고 의료진이 협의를 해서 바로 그 이송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데 이것도 있죠. 예. 호흡. 아, 저기 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저질환은 이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이 있었는데, 그 보통 이제 산소 포화도가 그 90% 미만인 경우, 그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저질환은 뭐 우리가 만성질환이니까 특별한 뭐 그 고혈압이 상태니까 다른 증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신천지 제작팀에서 나왔는데요. 지난 22일 5명이 확진됐는데 다른 데는 다 퇴원하셨는데 춘천 확진자는 퇴원 춘천 1번 확진자는 이제 계속 검사를 진행 중인데 좀 이분이 좀 특이하게 음성이 나왔다 양성으로 나왔다 이제 두 번 음성이 나왔는데 자꾸 변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두분 나오셨죠? 아니 한 분은 퇴원을 한 분은 퇴원했죠. 네. 춘천. 춘천에 아니 저 두 분이 원주 의원이지. 아 두 분 다 아직 퇴원이요? 응. 두 분 다 그는 지금 음성. 한 분은 폐렴 치료. 아 한 분은 이제 폐렴 치료 중에 있고 한 분은 이제 음성과 양성이 자꾸 교대로 번갈아 나와가지고 지난 주부터 계속 그런다. 두 분 다 원주 의료원입니다. 원주 의료원으로 다 이송을 했습니다. 저 대구 경북 쪽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예 원주 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강원대 병원에 계신 게 아니고요. 아, 그 원래 춘천 두 분이 강원대 병원에 있다가 대구 경북 쪽 분들이 중증에 있는 분들이 오면서 원주 의료원으로 이송 조치가 전원 조치가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지사님께 이제 여쭤봤던 내용인데 이게 자가격리 그 신천지 신도들 자가격리 해제되는 부분과 함께 또 맞물려서 고민하실 게 시설 공개 여부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시설 공개 여부들 그 뭐 자치조사하신 걸로 의하면 한 8개의 그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개하거나 아니면 뭐 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같은 분들 그때 고민하실 때 숙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 공간이니까 분위기 짓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자가격리도 해제됐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망들이 사회 감독망이 이제 느슨해질 경우에 어쨌든 모임이 재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막바지 방역에도 좀 누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 중앙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예, 그 점도 아마 시설 관리 방안도 나올 테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전수 공개를 한 게 인천하고 광주로 제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나머지는 이제 교의하고 부속 기관 정도 하고 있고 8개 시도는 공개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조금 이제 저희인데 공개 이런 문제가 이제 개인 건물에 임대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좀 그런 상황이 있고 제가 또 이 와중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신도를 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다녀갔던 음식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녀간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바로 방역 소독을 하고 또 하루 정도 소독약 냄새가 빠지고 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곳에 많은 분들이 가기를 기피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를 같이 극복하는 곳은 안심하고 이런 가게들을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설에 대한 그 어쨌든 부분 공개하는 자치단체들도 충분한 고민 속에서 부분 공개를 하는 것이 한 6개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도시. 예. 저희가 이제 뭐 교회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공개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숙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속 기관도 뭐 거의 알려졌지만 일부 이제 그 건물 내에 일부 건물 빌딩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사나 확인 과정에서 건물주들이 상당히 좀 꺼려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가 좀 더 신중을 좀 기하면서 오늘 회의 때 아마 그런 사항들도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없으시면 재나주 시장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보건복지여성부장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시겠습니다.